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뉴스 3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는요.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로 1%대까지 지금 나왔습니까? 그게 이게 사상 최저체예요. 네. 그렇죠. 역사상. 네. 그래서 이제 이 대출을 받으러 가면은 예전에는 CD 금리가 기준금리였거든요. 네. 양도성 예금증서 플러스 가산금리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은행들이 코픽스 금리라는 것들을 이제 기준금리로 만들었거든요. 네. 코픽스 기준금리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시중은행들이 조달, 그러니까 조달이라는 게 뭡니까? 수신이겠죠. 네. 정프로가 뭐 요구불 예금도 넣고 뭐 정기예금도 넣고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코픽스라는 게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등 국내 8개 은행이 자금을 조달한 수신 상품의 금리를 가중평균한 거예요. 가중평균이 뭐예요? 잔액별로 이렇게 가중해서 네. 수신한 금리를 가중평균하고 그게 이제 코픽스고 여기다 플러스 알파, 예대 마진이죠. 일종의. 네. 그걸 붙여서 이제 대출을 받으시는 건데 이 코픽스 금리가 뭡니까? 거의 0%대 이제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산금리를 붙이더라도 예, 농협 같은 데는 사상 처음으로 1%대 대출금리가 나왔다는 겁니다. 예. 주택담보대출 같은 거죠. 대출도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하시네.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제 금리가 낮아진 이유가 예. 기본적으로 은행들이 수신금리를 낮출 때가 언제죠?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낮추면 바로 그 다음날 수신금리 낮추잖아요. 네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지난 5월에 역대 최저 수준인 0.5%까지도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춘 상태이기 때문에 예적금 금리가 당연히 이제 떨어졌고 거기에 연동해서 코픽스 금리가 조정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대출 금리도 이제 1%대가 나왔다. 물론 여러분들 저 거래하는 은행 가서 아니 저 김프로가 1%대라는데 왜 나는 3%고 2%입니까? 이렇게 컴플레인 하셔봤자 소용은 없으세요. 예, 아주 특별한 그 농협은행의 농협은행의 예, 대출이 1%대를 친 거고 대충 지금 제가 보니까 7월 16일 현재 국민은행 기준으로 보니까 2.5에서 한 4% 현재 예 그리고 대출 금리가요. 네네. 신한은행도 2.2에서 3.5 그리고 우리은행도 2.65에서 4 그리고 하나은행도 2.1에서 근데 농협이 7월 16일 기준으로 1.96 제가 볼 때 농협 그 이 대출 담당자가 행장님한테 그랬을 거예요. 이거 한번 합시다. 아, 내일쯤 저기 신문에 날 것 같은데요, 행장님. 2.01보다 1.96이 안 낫겠습니까? 네, 뭐 그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다. 네. 금융회사 다녀보면 네. 이제 행장님 또 그러거든. 야, 너 괜찮다 아이디어가. 해봐.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전체 금액 자체 그렇게 크다. 예, 그러기도 하군요. 이제 농협이라는 게 이제 주식회사가 아니잖아요. 유니언이거든요. 협동조합이다 보니까 이제 대출도 농민들한테 많이 나가니까 이런 걸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했던 거가 아닌가. 이게 뭐 나쁜 거라고 볼 수는 없죠. 이렇게 했던 건데 문제는 제가 요즘 들어서 유동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만은 그 관련된 기사가 또 하나 떠서 말씀드리면 한국은행에서 15일에 발표된 5월 중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5월 광의의 통화량 말씀드렸죠. M2라는 게 있다고. M2라는 네. 게 현금 플러스 현금화가 가능한 단기 자금 유동성을 통틀어서 M2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유동성이 얼마 증가했냐? 그러면 통상 M2 증가율을 증감률을 이제 따진단 말이에요. 그게 5월 기준으로 보니까 3,053조 9천억이라서 4월보다 1.2% 월간으로 전월 대비해서 1.2%가 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전보다 1.2%가 는게 아니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많이 늘었고요. 1986년도 이 관련 통계를 한국은행에서 작성한 이후에 최대폭으로 는 겁니다. 그래서 4월에도 34조 원이 늘었는데 한 달에? 한 달에 5월에도 35조 원이 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유동성이라는 게요. 그래서 1년 전과 비교하면 9.9%가 늘었고 4월에는 9.1%가 늘었으니까 네. 이 증가율도 연간 증가율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 자, 보십시오. 우리 경제가 1년 전에 비해서 많이 성장해봐야
지금 뭐 똔똔 치거나 뭐 글로벌 팬데믹 뭐 영향을 감안 안 하더라도 네네네네. 이게 없었다 하더라도 경제 성장률 기준으로 보면 한 2% 그죠? 1% 후반이나 이 정도인데 시중의 통화량이 9.9%가 늘었다는 거예요. 네. 엄청나게 많이 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월간 통화량, 이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09년 10월 이후에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2009년 10월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금융위기 직후에 정부에서 경기 엄청 살리고 고를 때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게 당연히 이제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낮추고 아까 이 은행 창구에서 물론 이제 가면 1금융권에 대출 못 받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있으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금리가 낮아지고 담보대출이지만 어쨌든 금리가 대출금리가 1%대를 친다는 거는 야 뭔가 뭔가 해보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는 야 금리 부담은 별로 없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대출을 늘리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이 유동성이라는 게 어느 부분에서 많이 늘었나 이걸 볼 수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가계가 많이 늘었냐 기업이 많이 늘었냐 보니까 이 가계 쪽은 15조 763조 원을 늘렸고 기업은 14조 6천억을 늘렸어요. 그러니까 가계가 유동성을 더 많이 늘렸다. 그게 어떻게 되냐면 대출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가 거의 흡사합니다. 왜냐하면 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금이 현금은 현금 다발로 정프로한테 꽂히는 게 아니라 네. 정프로의 요금을 예금 통장에 꽂힌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M2로 잡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가계가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고 또 사업이 안 되고 이래서 받은 것도 있겠으나 야 이거 이 저금리면 대출 받아서 뭐 좀 사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어딥니까? 부동산, 주식 쪽에도 청약 광풍. 최근 들어서요 SK바이오팜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새내기 상장 주식의 경쟁률이 거의 1000대1입니다. 네. 네. 노인도 대학생도 2시간 줄 쓴다 이런 게 이제 오늘 탑 기사로 나온 신문도 있는데 그렇게 이제 자산 쪽으로 굉장히 빨리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유동성이란 놈이 어떤 이벤트 경기 상황이라든지 또 대외 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충격을 주기 전까지는 네. 추세를 이룰 가능성이 있거든요. 갑자기 우리 중앙은행 기준금리를 높이겠어요? 그죠? 못하죠. 그러면 시중은행에서 대출금리를 갑자기 높일 이유가 없고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쪽 사이드 그러니까 주택가격이라든지 주식가격에 큰 폭의 하락이라든지 이런 게 없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되면 이쪽에서 유동성을 땡겨서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제 이게 유동성 그 확대 구간에서 자산을 취득해야 되겠다라는 그 아주 강한 경험을 2008년도 금융위기에서 본 거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부동산이나 주식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지금 서점이라든지 이런 데 가시면요. 네. 예전에 그 종합 그 뭡니까? 베스트셀러 순위에 네. 경제 경영은 거의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종합순위에. 도고문고 같은 베스트셀러, 뭐, 분야별이 아니고 종합순위. 그거 가보시면요. 저희도 뭐 출판을 합니다만은 경제경영이 반 이상이에요. 진짜 많아요. 네, 그게 뭐냐? 이 유동성 확대기에 내가 이탈하면 안 되겠다. 여기에 철저히 라이딩해서 이번만큼은 나도 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자각을, 생각을 많이들 한다. 그리고 비교적 그런 생각을 젊은 층들, 30대들이 훨씬 더 많이 하더라.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된 거죠. 네, 실제로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베스트셀러 보니까 네. 정말 경제경영이. 그러니까 네. 예전에는 뭐 자기개발 같은 게 참 뭐 높았을 때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네. 했는데 이렇게 경제경영이 정통으로 높은 적은 정말 어떻게 오건영 팀장님 책이 1위입니까? 그 퀄리티로 따지면 1위를 해야 되나? 전 같으면 네. 접근이 잘 안 됐죠. 그렇죠. 그게 이제 사실은. 네. 저희 3프로TV와 또 뭐 다른 디지털 콘텐츠의 확산이 우리 이제 소비자들에게 이런 비교적 어렵지만 쉽게 설명하는 콘텐츠에 대한 소구력을 높였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자기개발이라는 게 경제와 이렇게 융합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부, 그죠? 아, 그냥 내 실력을 될까요? 쌓는 것 뿐만이 아니라. 예전에는 자기개발이니까 스피치. 대인관계 이런 쪽에 자기개발이 많았다면 네네. 지금은 자기개발 통해서 부를 어떻게 쌓을 거냐 그런 쪽에 서적들이 많이 인기를 끌죠.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역시 뭐 부동산 관련된 뉴스인데 제일 뜨거운 것 같아요. 그린벨트 이거 지금 해제를 아마 정부 쪽에서는 하려는 것 같고 네. 서울시는 반대하는 것 같고 팽팽한 이게 정부 고위 관료의 네. 어법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홍남기 부총리가 뭐 한번 검토해볼 만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기자들 앞에서 얘기했다는 검토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한 발짝 더 나가면 네. 아, 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게 부처 간에도 조정을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네. 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그죠? 이런 거 다 협조를 해야 되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린벨트에 대한 해제 권한이 어디에 가 있냐? 지자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서울시. 그 협조를 안 한 상태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역풍이 불죠. 그래서 이거를 추진하려는 주무부처 수장은 아, 글쎄요. 뭐 가능성을 열어두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부처장으로서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최근에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런데 네. 사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서울시 외곽 순환도로다 이런 거 타고 다니실 때 보면은 야, 이 강남 여기 이렇게 뭐 이렇게 녹지가 많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외곽 순환 같은 타 보면 그죠? 거기가 서울이 아닌 줄 아는 분들이 많아요. 서울이 많습니다. 특히 네. 강남 지역에 그게 많은데요. 이 굉장히 그 그린벨트의 비중이 꽤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전국에 그린벨트가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우리 전체 국토 면적의 4%를 차지하는데요. 네. 서울의 그린벨트 비중은 얼마냐? 서울시 전체 면적의 25%가 됩니다. 서울시 경계선 안에 예. 그린벨트로 묶인 땅이 25%. 전체 서울의 25%, 예. 4분의 그러니까 1이에요? 제가 볼 때는요. 예. 서울시의 그린벨트라는 거는 사실 서울시 입장에서는 서울과 서울 아닌 동네의 경계를 만든 것 같아요. 예. 서울 도심의 그린벨트는 없죠. 네네. 그래서 예를 들면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은평구, 중랑구 이런 쪽에 이제 이 서울 위에 경기 북부와의 경계 지점과 그죠? 강서구 혹은 서초구 그리고 강남구는 경기 남부의 경계를 그린벨트로 해놓은 것처럼 돼 있는 거죠.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 이 그린벨트도 정말 그린벨트가 있는 거죠. 와, 이게 진짜 산과 같은. 근데 어디 가보면 야 저게 왜 그린벨트지? 사람 사는데 저기 예를 들면 저기 농사 짓고 저기 그거 있잖아요. 네네네. 비닐하우스 쫙 있고 네네. 거기도 그린벨트. 그래서 이 그린벨트도 1등급부터 3등급 아니 5등급으로 나누는데 있어요? 네, 그래서 3에서 5등급은 실제로 이제 그린벨트인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의 그 등급이라는 거예요. 근데 서울시 기준으로 보면 이 3에서 5등급의 해당되는 그린벨트가 전체 그린벨트의 또 20%라는 거야. 근데 이런 데는 사실상 그린벨트로서 효과가 그래야지 크지 않으면서 비교적 주거지역으로서 왜냐면 비닐하우스 한다 그러면 네네네. 정사지겠어요? 좀 평평한 땅일 가능성이 많겠죠. 이제 이런 데를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여러분 제일 살고 싶어 살고 제일 지금 비싼 동네 꼽으라면 강남 서초 송파 아닙니까? 네. 서울시에서요. 그린벨트가 가장 넓은 구가 서초구입니다. 서초구 전체 면적의 51%가 그린벨트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강남구는 15%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70 대책이 나왔잖아요. 7월 10일 대책의 근간은 뭐냐면 종부세 체계를 바꿔가지고 다주택자, 고가주택자 이런 분들의 세부담을 현실적으로 어제도 이제 녹음을 했습니다마는 법인으로 산 분, 또 신탁으로 해가지고 세금 절세한 분들, 이런 분들한테 다 중과를 하겠다라는 게 7월 10일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데,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세 부담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된다? 공급 확대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사실 뭐 3기 신도시의 면적을 더 넓히고 뭐 그 주변을 넓히고 그런데 사실 이게 다 서울이 아닌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기획재정부 같은 데서는 서울시의 일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여기에 주거시설을 좀 넣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또 반대하는 분들은 야, MB 때 저기 세곡동 그래서 요번에도 풀린다니까 곡곡이라는 거예요. 세곡동, 자곡동 뭐 그게 대부분 서초구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세곡동 그쪽에 지금도 과천 가다 보면 왼쪽에 있잖아요. 그때 그 분양가가요
예를 들면 30평짜리가 거의 3억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분양가가 인근 그 기존 아파트의 40% 정도 선이었어요. 그래서 그것 당첨되려고 집을 안 사고 기다린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전세가가 오르는 그런 정도의 열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디테일한 것들을 정부가 어떻게 부작용을 없애면서 일부 그린벨트를 풀어서 희망하는 지역에 네. 주택을 많이 만들고 그것이 공급으로 이어져서 세부담금의 증가와 이 공급의 확대가 집값 안정에 기여하게 할 수 있는가 좀 철저히 스터디를 할 필요성이 있고 개인적으로는 그린벨트의 일부 정도는 주택용지로 쓰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사람이 주거가 먼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예전에 그린벨트를 지정할 때는 서울시도 그렇고 굉장히 공해가 심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흰 와이셔츠 입으면 그 다음 여기 까매지고 했거든요. 80년대 뭐 이렇게. 예. 그린벨트 한참 저거 할 때. 네. 근데 지금은 사실은 그런 정도는 아니거든요. 물론 공해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대기 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은 좀 많이 들고 그리고 수소 경제다 뭐 또 청정 에너지다 이걸 많이 추진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대기 오염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린벨트가 존재하는 이유도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조금 해볼 수 있지 않겠나. 물론 그린벨트가 필요합니다만은 사람이 살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뭐 여기에 대한 생각은 다양하실 수 있는데 그만큼 지금 뭐 댓글도 굉장히 빨리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일부에서는 야 도심의 재개발, 네. 재건축 이런 거 하면 되지 뭐 그린벨트를 동시에 해야 되겠죠. 네, 구도심에 네. 있는 뭐 저층 주택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조금 그렇죠. 높이. 예. 네. 자, 세 번째 뉴스 또 전해드리죠.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가 전기차 분야에서 꽤 그래도 의미 있는 성장들을 하고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시장조사 업체죠. SNE 리서치에 따르면 1월부터 5월 올해죠. 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전기차 판매량 순위를 보니까 현대차가 6위고 기아차가 7위. 네. 이번에 기아차가 처음으로 탑10 안에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6위, 7위를 합쳐서 뭐 기아 현대차 그룹 바라면 뭐 테슬라 다음 가까이 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전 세계 등록 전기차가 72만 대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0.3%. 그런데 20.3%의 증가율도 굉장히 큰 거지만 네. 이 시기가 뭡니까? 코로나19 시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가 뭐 단연 1등입니다만은 북미 공장을 셧다운 했지만 중국 공장에서 왕성하게 이제 생산을 하면서 12만 6천 대를 전 세계적으로 팔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오 테슬라 간다 그랬는데 요즘 뭐 테슬라 그냥 많이 보죠. 그리고 현대차는 2만 6,500 대를 팔았고요. 작년 동기 대비는 조금 감소한 수준이고요. 기아차가 2만 1,300 대, 굉장히 크게 약진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5% 늘었고, 테슬라 다음은 BMW, BYD, 폭스바겐, 르노, 이렇게 2위에서 5위를 차지했습니다. BYD 같은 경우도 보니까 중국 코로나 그것 때문에 1위에서 3위로 테슬라한테 순위를 줬고요. 근데 어쨌든 최근 들어서 이 전기차, 수소차에 대한 관심의 영향이 많고 정의선 부회장이 이재용 부회장을 다시 만난다 그래요. 네. 갑방 형태로 다시 만난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배터리 3사와의 어떤 합종 연행 또 뭐 어벤져스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쨌든 대세는 전기차고 최근에 현대차, 기아차의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래서 투자의 관점에서도 한번 지켜볼 만한 뉴스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뉴스 세 가지 오늘 전해드렸고요.